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구에 안전매트가 깔려있고 경찰과 소방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복도에서 인질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질극이 시작된 것은 오늘 오후 2시쯤.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대치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학원 마치고 오는데 2시부터 이랬다니까 연락을 받고 뉴스 보고 이래서 온 거라서. 걱정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네네네. 대치가 4시간가량 이어진 오후 6시쯤. 남성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린 남성은 아파트 화단 앞에 준비되어 있던 매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붙잡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자 여성도 바로 구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피해자 남성은 여성을 스토킹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가 기가하니까 흉기를 들이대서 목에 칼을 겨누고 계속 지금까지 협박하다가. 접근 금지 명령에 약식 명령, 벌금형 전력이 있고 곧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 상황 등을 살핀 뒤에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NN 정경입니다.